창세기 3장. 지난번에 우리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냐? 죄 짓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변질되어 버렸다. 무엇이 변질되었어? 사고방식, 생각이 변질되어 버렸어. 본래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인데, 이 사단, 뱀한테 속아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뭐? 그냥 나무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지식이야. 지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어떤 지식?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이냐. 그러면 그거는 뭐가 선이냐?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야. 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은 모두 다 뭐 되대? 거짓되대. 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우리 인간은 현재로서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 언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인 즉시 인간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모아가 입으로 어떻게 치마를 해 입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꾸며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별론 것 같아.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가리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가진 자기들 생각에 이거 별로인데 이거 우리는 이거 남들한테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나타난 양상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뭐 좀 흠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뭐 치마를 해서 가리고 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이분은 내가 뭔가 부족한 곳이 있어도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엔 평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버리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무슨 지식? 선이 뭐며 악이 뭐며.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 다 악이야. 간단한 거를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 야, 너는 선하구나. 어떻게 행동하면 뭐예요? 나는 악하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겠어. 왜? 하나님은 조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이 되었다. 변질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딱 오해하는 순간 뜻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어? 유전자도 바뀌고 알파파가 싹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서 베타파가 돼서 그리고 이제 걱정.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곤란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 아니라 뭐가 옳다? 예,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불편하고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고 내 자신을 어떻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게 이제 거짓이야, 거짓.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된다고.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합시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대. 이제 깨닫지 못하시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 내가 그렇게 거짓될까? 이거 너무 뭐예요? 과장된 말이야. 나는 거짓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제 이거를 읽고, 아, 그렇지. 사람 다 거짓되지.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데리고 스키 타러 갔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폼 잡는다. 스키 잘 타지도 못하면서. 그게 이게 체질에 배였어. 나는 그만큼 멋지지도 않은데 그만큼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이 다 참된 게 없어졌다. 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수록 나의 거짓된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어. 나는 본래는 이런데 또 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쉬워지는 지면 마음이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내가 스키 별로 못하는 사람인 줄 알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거짓되니까 거짓이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왜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내 거짓됨을 내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래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짓돼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자유롭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거짓된가를 알 때
이제 좀 그냥 솔직하게 살자. 거짓되게 뭐 꾸밀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방어 기전을 사용하지를 이제 덜 사용하게 돼. 방어 기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뭐라고 불렀게? 무장. 무장 해제.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무장 해제가 되면 내가 나를 방어를 안 하잖아. 그래서 무장 해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장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를 마셔야 무장 해제가 돼? 술 마셔야. 그래가 욕하고 싶은 놈 뒤집다 술 먹고 나 욕이 막 저절로 튀어나오고. 그게 무장. 그 우리는 욕하고 싶고 막 그래도 막 그래 나는 참아야지. 나는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이제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 자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의 맨 끝입니다. 자, 지금 초반부는 우리가 이제 얘기 충분히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해 버리게 된 그 과정. 그렇죠?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말은 인간이 조건적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바로 다음 현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오늘 이 강의의 근본 목적은 사람들이 다 이 창세기 3장을 그래 인간이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줬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주고 남자는 농사 지을 때 농사가 잘 안 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벌 줬다는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이 다 벌 주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너희들 뭐요? 꺼져 나가 하면서 어디에서 쫓아내 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너 저기 밖으로 나가서 이 동산 밖으로 나가. 너희들 못 쓰겠어. 그렇게 결론을 맺어. 그렇게 결론 맺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버려? 조건적 하나님이 되버려요. 그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쫓아낸 거 맞아. 이제 나중에 보면 쫓아냈다고 써놨어. 그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창세기 3장을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주고, 또,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못 살게 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3장이 그 후에 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그 창세기 3장 다음으로 다음에 전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쫙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요약이 안 되죠. 성경 전체 요약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인간이 이렇게 돼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셨다가 돼야 돼. 근데 벌 주고 쫓아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그게 쫓아낸 게 아니라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반응이 예? 자 제일 첫 죄 짓고 나서 맨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고 하면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즉 조건적 사랑이 맞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창피해 그래서 이 치마를 해입자 이제 그게 먼저 나타났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참되지 못하게 됐고 뭐예요? 자기를 자기 자신을 가리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허점이 나타나면 그거를 가리웠어. 이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근데 벗었다는 것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자마자, 뭐를 입어야지. 특히, 어느 부분, 이 부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 바람이 잔잔히 불 때 동산의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같아. 예.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방문하는 소리를 그걸 듣게 되면 어떻게 할게? 아빠! 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만 해도, 여러분, 애기를 낳는데 애기가 지금 3살, 4살, 그렇죠? 5살. 아빠가 퇴근해 오면 난리가 났잖아요. 아빠! 하고 막, 저도 딸 둘이 연년생, 막 난리가 나. 꼭 강아지들이 난리 나듯이 저 주인 돌아오면 아빠 하고 그랬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딱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올라 그래. 더 이상 반갑지가 않아.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부산에서 제가 7살, 8살, 9살 때요. 그때 이제 참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어. 우리 어머니는 그 보따리 장사하고, 그리고 우리 삼촌 집에서는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 그래서 이제 그 두부를 이제 이렇게 파는데, 우리 삼촌이 두부를 파시다가 좀 바쁜 일이 생기면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가지고 상구야, 네가 내 대신 두부를 좀 팔아줘.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알죠. 삼촌이 왜 나한테 맡기는지. 왜 맡겼어?
삼촌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런데 삼촌이 이제 가고 이제 두부를 자꾸 팔아. 돈이 있죠. 그때 이제 돈 넣는 나무 박스가 있었어. 그럼 이제 삼촌이 오실 때쯤 되면, 돈이 얼마나 모아졌냐 하고, 돈이 꽤 많이 모아졌으면 훔쳐. 그래서 삼촌이 저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삼촌을 좋아했어. 왜 삼촌이 저한테 이런 걸 맡겨주고 또 맡기면 돈 벌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부가 많이 안 팔렸으면 안 훔쳐요. 참 머리 잘 쓰죠, 그렇죠? 참 똑똑했던 것 같아. 두부를 많이 못 팔았으면 훔치면 들킨다고. 그래서 그때는 안 훔쳐. 근데 삼촌이 오면, 그런데 두부가 많이 팔렸으면 그때는 훔쳐. 근데요, 돈을 안 훔쳤을 때는 삼촌이 돌아오면 반가워. 왜? 삼촌이 돌아와서 수고했다, 상구야. 그리고 돈을 꺼내서, 그래, 이거 가지고 용돈해. 사탕 사먹어. 근데 내가 훔치고 나서 삼촌이 돌아오는 날은 안 반가워. 자꾸 돈 넣는 나무 박스를 쳐다보고 삼촌도 안 보고.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반갑지가.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과 나 사이를 낸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가 지은 뭐예요? 제가 너희와 나 사이에 틈을 내었다. 이사야서 59장.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도 먹지 말란 걸 뭐예요? 먹었으니 안 반가워. 왜?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인데 하지 말란 거 했으니까 뭐예요? 자연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조건적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한 걸 하면 벌 주게 돼 있잖아. 그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봐버렸으니까 이제 아 하나님이 우리가 따먹은 거 알면 벌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부라고 생각하는 곳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뭐요 숨은 거야. 이래서 하나님과 틈이 생긴 거야.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양만큼 받지를 뭐요? 그 사랑을 받지는 하나님은 사랑을 주러 왔으나 인간이 피하는 거야. 이렇게 돼.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숨었다. 왜 숨었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자, 인간이 숨어버렸어. 어디에 왜 숨었는지를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 다 아시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그저께처럼 뭐요? 하나님 오면, 하나님! 하고 발짝발짝 뛰고, 그게 변해버린 거예요. 비통했겠죠? 그렇죠?
그 떠나버린 인간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은 그리브 하시는 거예요. 비통하고. 하, 애들이 나를 떠났구나. 깨심한 년놈들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얘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자기 하나님, 곧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야 돼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어디, 어느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얘들아, 어딨냐? 그래요. 네.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럴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면서. 제가 하나님 것 됐으면요, 어떻게 할게? 숨었는데, 어디 숨은지는 다 알잖아. 그래서 쫙 둘러서 쫙 뒤로 가. 왜 숨었어? 내가 못할 줄 알아? 알아도 그렇게 안 해. 알아도 모른 척 해주셔. 남편이 다섯 명이나 되고 여섯 명이 된 줄, 그런 나쁜 년인 줄 알아도 예수님은 뭐요? 그거 모른 척.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네 말이 옳다. 와,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딨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서 어딨냐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는 줄을 다 아셨는데, 너희들 왜 먹지 마는 거 먹었지? 내가 조건적 하나님이야? 이렇게 너희들 너희들 죄 지었어. 이렇게 하는 거를, 그 말은 맞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 사실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대로 말하네요. 그거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아이들 죄 지었어. 내가 벌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죄 지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 뜻은 뭐냐고 하면, 자, 너희도 왜 먹지 말란 거 먹었지? 하고 정죄를, 왜 죄를 져? 죽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딨냐, 그래가지고, 점점 그거를 풀어나가야 돼. 그래서 다시, 결국은 다시 회복되도록. 그 과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려고, 어딨냐, 몰라도 어딨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이, 아, 내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내가 다 알아, 어디 숨은지. 나오라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뭐가 돼버려요? 묵사발이 되지.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인간들이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정죄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골로 갔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어딨냐? 왜 이렇게 애들이 안 보여? 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 말 소리를 듣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정말이에요? 숨은 이유가 뭐예요? 숨은 이유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그게 진짜지. 근데 그 핵심은 가려버려. 치마 가린 것처럼. 가려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벗은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말은 해야 안 해? 아니요. 진실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됐다. 핵심은 얘기를 안 해. 자꾸 밀어. 언제까지? 들킬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먹지 말란 것을 먹은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만 얘기하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습니다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야. 여러분, 현대의학이 고기른 거예요. 아시겠죠? 왜 병이 났나? 원인을 캐기 싫어. 왜? 원인을 캐면 결국 누구 잘못이야? 나의 문제가. 그래서 그냥 뭐예요? 그냥 아프대. 그냥 덩어리가 생겼대. 그럼 병원에서는 원인도 가르쳐 주지 않고 뭐예요? 그거 떼냅시다. 참 치료가 아니야.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성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진짜 원인을 파들어 가서 원인 자체를 해결하자. 이런 정신이 없어. 그냥 치료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런 거는 다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뭐예요? 증세야, 증세. 그 증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게? 이 자식아,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뭐 처먹었다고 그래. 무슨 벗었고 두려. 내가 언제 너희들 벗은 거 나쁘다 그랬어. 그것들이 그냥 정신 없어. 그래서 바로 직격탄을 쏠 텐데 하나님은 인간이
조건적으로 변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도 하나님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아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누가 너 보고 빨가벗었다고 뭐 말한 사람이 있더냐?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네 보고 벗었다고 창피하지도 않냐? 그러고 비판하고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뭐 벗었어 뭐 이렇게 하고 한 걸 보니까 너한테 뭐가 생긴 거구나? 다른 문제가 생긴 거구나.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관이가 따먹은 거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먹은 거 다 알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 먹었잖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혹시 그거 따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참 멋진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아담은 뭐라고 그러면 돼요?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 돼. 그런데 대답하는 꼬라지 좀 보소, 여러분. 네, 먹었습니다. 제가. 그럼 되는데, 이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럼 되는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다. 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여자한테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으니까,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제가 역력하게 분명히 드러나면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책임 회피를 해버리는 거야.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이거 열 받는 소리예요, 아니요? 제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아서 뚜껑 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화냅니다. 그렇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다 그대로 여기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잖아. 다 하시면서 다 하시면서 인간이 스스로 불어야 관계가 회복되잖아. 그렇죠? 빨리 불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식이 아니야. 인간이 아 내가 이제는 바른 말 하자. 그러면 그래 네가 바른 말 했다. 그래 참 잘했다. 이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야. 벌 주는 것은 가능한 한 뭐예요? 피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자 때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여자 보고 만난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뭐라 그러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 이때까지 쭉 대화를 했는데 진짜 정직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왔어. 정직한 답은 뭐예요? 뱀이 꿰기 때문에 먹었지. 그러나 사실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왜?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 와, 참 먹고 싶게 생겼다. 맛있겠다. 그리고 나를 정말 모든 지식을 갖게 할 만하다. 그리고 뱀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이 지식을 모든 지식을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아는 모든 지식을 너희들이 갖게 되면 너희들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아담과 여자가 진짜 참 답변은 뭐가 참 답변이에요? 저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거 먹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야. 그런데 그 답 했어 안 했어?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그 답을 하라고, 대답을 하라고 추궁하시게 안 하시게? 추궁 안 해.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고 지나가요. 아시겠죠? 네.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담과 이브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는 교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교회와 원수가 되고, 너는 내가 보낼 아들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쭉.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서 선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이 인간이 죽어야 돼. 근데 이 인간이 죽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이 얘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너는 뭐예요? 너는 심판을 받을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고 완전히 불지를 않았어. 그거는 언제 불게 될까? 그런데 두고 봅시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제 제가 옛날에 이 창세기 3장 가지고 제가 시간을 엄청 보냈어요. 맨날 들여다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제가 딱 깨달은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건강식을 시키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는 라면도 못 먹고, 우리 집에서는 아이스크림도 안 되고, 우리 집에서는 초콜릿도 절대로 못 먹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누가 손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우리 막내 아들이 4살인가 됐어요. 그 한 5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근데 얘가 초콜릿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 먹네. 그러니까 우리 딸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안 보는 동안에, 아빠가 안 보는 동안에 세 놈이 다 가가지고 다 동량을 한 거야. 초콜릿 좀 나누어 먹자고. 그랬더니 이 남자 아이가 이제 그 누나 우리 두 딸한테는 안 주고, 우리 맨 막내한테만 귀엽다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누나 둘이가 누구한테 손 내밀을게? 막내한테 이제 누나들하고 나눠 먹자고 손을 내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막내 놈이 막 뺏길까봐 막 급하게 막 다 입에 막, 그게 어떤 초콜릿이었냐면 비타민 알약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 초콜릿인데 M&M이라고. 누나 둘이가 화가 났어. 아빠한테 쫓아왔어. 아빠, 왜? 데이비 씨, 우리 막내가 데이비 씨거든. 데이비 씨 초콜릿 먹었대.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 그러게. 우리는 안 먹었다. 이게 다 거짓이야, 거짓. 우리도 먹고 싶었단 말 안 해. 우리는 안 먹었대. 먹은 놈은 누구밖에 없다? 데이빗밖에 없다. 데이빗 혼내세요, 아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들은 말이야, 교회도 안 나오고, 저것들은 지옥 가야 돼. 이러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 줄 모르고. 그런 거를 우리는 초콜릿 먹을 만큼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두 딸입니다. 그런 거를 위선이라 그래. 어릴 때도 다 기술적으로 해. 본능적으로 거짓말 해. 그럼 데뷔도 어딨냐? 어때네. 아빠 침실 가서 그 아빠 침실에 목욕탕인데 그 목욕탕 안에 숨었대. 아, 그러니까 왜 거기 숨었게? 누나 둘이한테 초콜릿 안 나눠주니까 아빠한테 잃는다고 그러고, 우리가 잃으면 아빠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아빠를 철저히 조건적으로 소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뭐야? 누나들이 일러주면 어떻게 아빠를 아주 혼내겠구나.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아빠는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까 먹지 말란 초콜릿을 먹었으니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아빠들도 많아요.
자, 그런 아빠들 밑에서 크면 이제 참 고생이죠. 근데 얘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저는 무슨 걱정을 하게? 내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얘가 지금 초콜릿 좀 얻어먹고 지금 유전자 다 꺼졌어. 누나들 때문에. 그래서 누나들이 악령이란 말이에요. 아빠가 혼낼 거다. 왜? 먹지 말란 초콜릿 먹었잖아. 그러니까 누나는 아빠를 뭐로 만드는 거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은 그게 속아가지고, 큰일 났네. 아빠한테 혼나겠네.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만사가. 근데 저는 뭐예요? 초콜릿 조금 먹었다고, 세상에 큰일 날 건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이 아빠한테 급한 건 뭐예요? 얘 지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빠를 조건적 아빠로 오해한 결과, 또 누나들, 그 악령들 때문에, 그지? 이 악령들의 속임수로부터 빨리, 어떻게? 해방시켜야 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야. 우리 다 악령들의 속아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데이빗! 어디 있냐? 어딘지 모른 척. 아빠하고 야구해야지. 초콜릿 먹은 것도 모른 척.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빠는,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해.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켜주는. 그거를 구원이라고. 너무 간단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빗, 얘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야구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공, 이렇게 들죠. 이렇게 받고, 이제,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제 화장실 들어가서, 그 미국 화장실에 목욕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목욕탕 문이 있어. 문인데 반투명 유리문. 이걸 보니까, 아, 저기 목욕탕 한 구석에 이러고 숨어 있는 거야. 너무너무 보기 안 돼서 마음이 아파. 그 누나들 때문에 말이야. 아빠는 자기를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아빠가 벌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유전자 꺼져서 받을 만. 유전자 꺼져 있으면 뭐예요? 면역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지. 빨리 면역력을 회복시켜야 돼, 이 아빠는. 그래서, 데이빗 어딨냐? 그랬더니, 자식이, 이제 공받기 하자는 말에, 쓱, 문을 열어. 문을 열리면서 보니까, 이렇게 숨어있어.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피곤할 때 가끔 여기 와서 쉰대요. 끝까지 거짓말 하는 거야. 아빠, 내가 초콜릿 먹었어.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하냐? 어쨌든 피곤한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공밖에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배를 이루고 나오는 거야. 걔가 초콜릿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배탈이 난 거야. 그러면 이 아빠가 뭐라 그래야 돼?
너 왜 배탈 난 모양이지? 초콜릿 먹어서? 이래서 정제를 금방 해버리는 거야. 배가 아파?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숟가루 가져올게. 숟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이제 먹으면 그런 경우 이제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위장이 막 거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배가 좀 아파진다고. 근데 이제 그 몸에 안 맞는 음식 그 성분들을 숟가루가 들어가면 어떻게 흡수하고 하니까 이제 배탈이 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소파에 누워. 그래서 아빠가 배가 왜 아플까? 그러면서 이제 배를 만져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노래를 불러줘서 예수 사랑하심은 차차 이 노래. 이 녀석이 아빠 얼굴을 가만 쳐다보면서 우리 아빠는 누나들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초콜릿 먹은 줄을 뭐야 알 텐데 아직도 추궁을 안 해. 그리고 배 아픈 배를 만져주고 그러면서 노래까지 불러주고 감동이 아니야.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엔도르핀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면서 통증이 싹 없어지는 거야. 이 녀석이 아파. 이제 안 아파. 아빠 땡큐. 고맙다. 그랬더니 먹을 게 않고 아빠 고마워. 그랬더니 뭐라 그러게? 아빠 나 초콜릿 먹었어. 구원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회개해야 구원해 준다. 여러분. 여러분, 사마리아 그 창녀한테 와서, 너 다 풀어. 예수님이 거룩디까? 예수님은 무조건 구원해 주러 왔어. 그래서 구원을 해 주시면, 그 여자는 뭐요? 과거, 죄를 불지 마라 그래도 뭐요? 다 얘기하고,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다 조목조목 다 풀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이제 됐습니다. 화목, 그거를 화목이라 그래. 아시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좋지 않았어. 무섭기만 했고. 그런데 구원을 다 바꿔보니까,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는 화평,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생략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 입어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이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완전히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착역은 뭐예요? 흙이다. 너는 흙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는 그러니까 흙이다. 그러면 너는 죽어버리고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담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한 그 죄를 지은 결과, 내가 본래 흙으로부터 나왔는데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아시겠죠? 그런데 흙으로 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과 나무가 필요해. 그렇죠? 그 생명과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자기들은 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한 결과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즉, 여자로부터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먼저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믿은 아담. 아담이 자기 마누라, 그 당시 마누라는 이브가 아니에요. 이브가 아니라, 그 이름이 이브가 아니라 그냥 여자예요. 자기 아내를 보고, 내 아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누굴 보내시겠다?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을 대신 뭐예요? 죽고 너희들은 다시 재창조될 것이다. 를 알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았으니까 창세기 3장 20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이브라고 불렀다. 하와라고 불렀다. 그게 뭐냐? 아하,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시킬 그런 분이 여자로부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되겠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담은 그 순간, 와, 여보, 당신 여자라고 부르지 말자. 당신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당신을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자. 하와가 그 뜻이에요. 여보,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당신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테니까 당신 이름은 생명의 어머니야.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바꾸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것을 뭐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니까 뭐라 그랬어? 당신 여자란 이름 버리고 새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게? 예.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었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로 상징이 돼? 제물, 양.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이브 보는 앞에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 네가 믿은 대로 내 아들 예수가 이 양으로 와서 너희들 대신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 받았어. 그래서 양 가죽을 해가지고 가죽 옷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가죽 옷을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죽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너는 의롭지 못하게 돼서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죄 짓지 않은 예수의 의의를 내가 입혀주마.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가죽 옷을 해 입힘을 받았어. 그 말은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야. 이거를 모르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결국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 쫓겨났다로 끝납니다. 이게 심각한 오류예요, 제가 볼 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고쳤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지, 이것이 핵심이에요, 창세기.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결론이에요. 근데 왜 쫓아내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입히시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제 선이 뭐며 악이 뭔지를 아담과 이브도 뭐예요? 알았다는 거지. 아담과 이브가 깨달은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알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가 선임에 뭐가 악을 결정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놀이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제가 옛날에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어. 우리 중.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고. 그거 박수야.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라고
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겨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랬으면, 이제 생명과 나무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얘들이 이제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영생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요, 이 창세기 3장 22장을 변죽시켜 놨어. 따먹으면 안 된다로.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가죽 옷을 해입혔다, 이게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모르면 뭐예요? 죄를 짓고 아직도 회개 안 한 놈이 생명과 나무 따먹으면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성곽을 알게 됐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끝없이 영생하게 되어서는 뭐예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정말, 예, 성경을 망쳐놓는 거죠. 예. 이래놓고 이걸 아직도 수정도 안 해. 아시겠죠? 또 다른 데 볼까요?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해야 돼. 그렇죠? 이거 무서운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번역했냐?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제가 그러면 쫓아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거를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 그렇죠? 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어떻게 내보냈다. 뭐 쫓아냈죠, 그렇죠? 여기서는 내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24절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시고, 내보냈다, 쫓아냈다는 말이 같은 말이면 쫓겨난 게 맞아요. 근데 내보내시고 하는 말하고 쫓아내셨다는 말은 뜻이 달라요. 아시겠죠? 쫓아냈다는 말은 진짜로 축출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보내셨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뜻이에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그의 손을 들어 이렇게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여기 손을 들어라는 단어 라는 단어하고 내보낸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 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따먹을 어떤 목적으로 손을 내민다는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있다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손을
내 밀어 생명과 나무를 따먹는다 할 때 같은 단어. 내 보내 손을 내 손을 내가 내 보낸다는 뜻.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야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보고 싶어서 그거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까마귀를 어떻게 내보냈어요. 쫓아낸 게 아니에요. 까마귀를 축출한 게 아니야.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세 번씩이나 내보냈어. 그런데 세 번째 비둘기가 뭐예요? 내보내서 안 돌아와. 그걸 보고 아하.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비둘기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하나 물고 그래서 아 물이 많이 빠졌구나를 알게 돼. 그러니까 내보낸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까마귀나 비둘기를 축출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갔다 와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보낸다는 말. 과 같은 말이 있는데 창세기 18장 제가 이거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18장 16절 하나님의 일행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다가 소돔 고모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 보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전송한다는 말이 내보낸다는 것하고 같은 단어 히브리 단어로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적합한 우리말 단어로는 파견했다. 내 보낸다고는 파견했단 말이에요. 그 가서 네가 동산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요? 생존하고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거 한 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새끼들 죄 짓고 꼴보기시니까 나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할 그 목표가 뭐예요? 그래서 그 온 땅에 충만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뭐요, 구원해서, 나중에, 구원해서, 다시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띠고 파견된 거요, 땅으로. 아시겠죠? 자. 자, 여러분 박수를 쳤는데, 저도 박수 쳤어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다음 절, 24절 보면요. 쫓아냈다고 그래. 축출당했어. 말이 틀려졌어. 23절에서는 박수. 24절에서는, 어? 이 뭐야? 이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시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어, 이거. 아니, 쫓아내실 리가 있나.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도 뭐예요? 쫓아냈다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쫓아내다야 축출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골치 아파, 안 아파? 순리대로 따지면 내보내요. 파견했다는 말이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건 왜 갑자기 내보냈다 캐놓고 쫓아냈다라고 엉뚱한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아, 저 이거 아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야, 이거 왜 이랬지?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번쩍 생각이 떠올랐어. 제가 미국으로 떠나는데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었어. 김포공항이야. 그 친척들이 이제 전송해 주러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호르몬이 근데 그때는 아들이 미국 간다 그러면 출세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아들 미국 갔다 그러면 그때는 미국 간게 최고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막 기분 좋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 이 아들은 미국으로 떠나보내면 이제 잘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착잡한 거죠, 벌써. 저도 착잡했어. 그래서 이제 비행기 떠날 시간이 자꾸 가까이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차마 우리 어머니한테 등을 돌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시계 보고, 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간 다 됐다, 가라. 마, 가라. 마, 가라, 카이. 그래도 못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 가라, 카이. 시간 다 됐잖아. 그러면서 떠밀었어. 떠밀려서 갔어. 축출당했어. 사랑하나. 그렇죠? 지금 아담과 이브가 큰 사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이제 모아야 되는 그큰 사명을 띠고 가려고 가야 되는데 그냥 에덴 동산에 있고 싶기도 뭐예요? 한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경상도 말 했을 것 같아요. 마, 가라, 카임. 가라, 캐도. 결국 뭐요? 아담과 이브는 그 사랑의 떠밀림에 떠밀려서 에덴 동산 밖으로 가게 되었다. 라고는 생각 딱 했는데, 맞아! 그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도 중요합니다. 쫓아내시고, 자, 이제 밀어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보통 해석은 어떠냐면, 조건적 해석은 이겁니다. 나가, 여기 살 자격 없어. 나가. 그리고 생명과 나무 따먹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 생명과 나무 못 따먹게.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막았다고 해석을 하죠. 아담과 이분은 지금 에덴 동산 밖으로 가서 매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그 캄캄한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흑암 나와서 찾아오려면 그 길을 환하게 밝혀야 돼, 안 밝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검, 칼, 칼은 성령,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생명나무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필요할 때마다 만나도록, 그렇게 길을 어떻게, 그 캄캄한 땅에서 길을,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서 아담과 이브가 오고 싶을 때마다 뭐요? 와서 생명나무 나무를 따먹게 하셨다. 그래야 말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이제 그 어린이 성경 교실 책이 있어요. 이 보면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 이제. 쫓겨나니까 천사들이 뭐요? 너희들은 다시 생명과 나무 따먹으면 안 돼. 나가. 멀리 멀리 가. 빨리 가! 이걸로서 창세기 3장이 끝난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시겠죠? 생명과 나무를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과 나무 먹는 일이야. 따먹는 일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을 밝혀두셨다. 길을 잃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야만 복음이 되고, 이런, 이 창세기 3장이 결론대로 성경은 어떻게, 다 그걸 풀어서 이제,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실제로 예수님 오시는 과정과 십자가로 쫙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그냥 쫓겨났다. 생명과 나무도 못 먹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뭐요? 모르고,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해서 생명, 생기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창세기 3장을 그렇게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무 데서나 못 해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보시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 유전자들이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와, 많이 늦었습니다. 늦은 거 사과할까 말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죄를 짓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 구원받는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을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3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 은혜를 우리가 꼭 더 깊이 이해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기를 얻고 우리 모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